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개발한 B2 로켓은 인류 최초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전쟁의 양상과 이후 군사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무기이다. V2 로켓은 나치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선보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당시 연합군이 막기 어려운 강력한 공격수단으로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194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V2 로켓은 특히 영국과 벨기에 등 연합군 지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전쟁 후반기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영상에서는 V2 로켓의 개발 배경과 특성,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방식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다. V2 로켓은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주도하여 개발한 무기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로켓 기술에 큰 투자를 하였으며 나치 정부는 폰 브라운의 연구를 적극 지원했다. 이 로켓의 공식 명칭은 A4였으나 이후 복수의 무기라는 의미의 바겔텅자프 2에서 유래한 V2로 불리게 되었다. V2 로켓의 개발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자 했던 히틀러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였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이 점점 수세에 몰리면서 히틀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방위 타격이 가능한 V2 로켓을 선택하였다. V2 로켓은 초음속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는 독일이 전투기나 전차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중 공격수단을 통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V2 로켓은 지상에서 발사되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간 뒤 목표 지점을 향해 자유낙하하면서 초속 5,760km에 이르는 속도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길이 약 14m, 중량 약 12.5톤에 이르는 이 로켓은 1톤이 넘는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었으며 약 32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V2 로켓의 추진 시스템은 석유와 등유, 경유,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여 로켓을 발사했다. 이 방식은 연소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생시키며 로켓이 대기권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V2 로켓은 초기형 로켓에 비해 복잡한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목표 지점에 상대적으로 정확히 도달할 수 있었다. 이 유도 시스템은 초기에는 성능이 불안정했으나 폰 브라운의 연구팀이 개선을 거듭한 끝에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44년 9월 독일은 본격적으로 V2 로켓을 영국 런던에 발사하여 연합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런던은 V2 로켓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파괴되었으며 그 충격파는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기존의 항공 폭격과 달리 V2 로켓은 발사 후 소리 없이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해 폭발하였기 때문에 공습 경보로부터 피신할 기회조차 없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앤트워프와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들 역시 독일군의 V2 로켓 공격 목표가 되었다. 연합군의 주요 보급로로 사용되었던 앤트워프는 특히 독일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앤트워프 항구는 연합군의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였으므로 독일은 V2 로켓을 이용해 이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합군의 보급로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전쟁 기간 동안 연합군은 이 공격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V2 로켓에 대한 연합군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당시 방어 수단으로는 대공포나 요격 미사일이 있었지만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V2 로켓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했다. 이에 연합군은 독일의 발사 기지를 폭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였다. 연합군은 독일의 주요 발사 기지를 집중 공습하고 독일군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사용하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여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V2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다. V2 로켓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미사일과 우주 개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V2 로켓 개발에 참여했던 독일 과학자들을 영입하며
미사일과 우주기술 연구를 가속화했다. 폰 브라운을 포함한 많은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후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했으며 이는 나사의 우주탐사계획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V2 로켓은 탄도미사일의 원형이 되었으며 냉전 시대의 무기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V2의 설계와 추진 기술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의 기초가 되었고 이러한 기술 발전은 전후 냉전 기간 동안 미소 간의 무기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V2 로켓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무기였다. 비록 V2 로켓이 전쟁의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했으나 이후 미사일 기술과 우주 탐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무기의 등장은 군사 기술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전후 군비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또한 V2 로켓은 오늘날의 군사 전술과 기술 발전에도 큰 교훈을 남겼다. 고정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념은 냉전기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각국은 점점 더 정밀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V2 로켓의 교훈은 현대 전쟁과 군사 기술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인류의 우주 탐사와 군사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하고 있다.